성게? 아, 성게도 친구가 역시 저 어? 미트가 있어. 역시 저 군대 개그가 상당히 재밌구만. 어, 고맙네 성게. 자네 별풍선 아주 값지구만. 값진 별풍선 내가 잘 보관했다가 자네 제대하면 내가 어? 자네 제대하면 제대하면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 결혼할 때 결혼하겠나 자네? 하겠지 하겠지. 사람은 결혼 다 하지. 아 이거 성계님께서 별풍선 119개를 야 군인까지 이렇게 어? 열성팬이란 말이야? 역시 이거 나는 정말 재수가 좋구나. 고맙습니다 성계님. 별풍선 119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좀 구매를 해야겠네. 성계님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돈이 없네. 방금 어시스트 먹었는데 뭐야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 우리 팀도 적 팀도 굉장한 해피엔딩이로구만. 일단 리치를 좀 해주자. 빨리 가서 가자. 형 휴가 나가면 만나자매요. 언제 볼 거임? 하하 친구 성기자 친구 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구만. 어 빈말과 꽉찬 말을 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친구야. 이거 하나 먹고 하나만 하고 가자. 고고고 됐어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이거 치면 저 친구 한방 치겠지. 그렇지 정확히 내 저희 생각이 맞구만. 이 미스포츠는 튀기는 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공업수학 최소 2년차부터 미스포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정확히 딱 계산을 해가지고 저 친구들 맞출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봐봐 밑변 곱하기 넓이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맞춘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좋아 그리고 이런 저는 딱 이 정도까지고 정말 이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이라를 때려서 이즈리얼을 맞추는 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식을 세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수죠. 저는 딱 이 정도까지만이에요. 미니언을 튕겨서 적팀 한 명을 맞추는 정도. 그게 정말 고급 기술이죠. 좋아 대체 밑변 곱하기 넓이 나누기 2는 뭡니까? 뭐긴 뭐야 킬링 타임이지. 시간 잘 간다 그런거 하고 있으면 금방 가. 휴하나 하고 좋아. 드립 평가 단장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음에 드는 말할 때마다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강력한 압박으로 항복을 받을 확률이 저 해야 돼. 저거 좀 여러분들 저거 시끄러워도 계속 들어주세요. 알았죠? 저 친구는 치킨을 포기하고 이 스킨을 산 거기 때문에 뽕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이 친구는 어? 야 예전에 우리 진짜 치킨이 귀할 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럴 때는 치킨을 먹은 뒤에 그 뼈를 모아서 아침에 이제 닭국물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좋아 그때 생각납니다. 빈 4819님 감사합니다. 다들 안 그러셨나보네. 그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다시금 여기서 한번 깨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멀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학교가 끝나잖아. 그러면 학교가 멀기 때문에 산을 두 개 넘어야 돼. 학교에서 하교에서 집에 도착해. 그러면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또 가. 그렇게 계속 다녀왔다가 어머니 볼 때는
학교 다녀올 때랑 학교 갈 때밖에 없어. 그랬었어. 산을 두 개 넘어야 되니까. 진짜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 낚시하자. 좋아. 낚시 장난 아니었다. 우리 팀 낚시 긴장감 유지해. 어? 잔나 네가 그랬잖아. 네 몸매 비결이 긴장감 유지라고. 내가 너의 몸매를 가꿔주고 있는 거야. 난 너의 퍼스널 트레이너니까. 도망가! 잔나! 그렇지. 조심해 조심해. 죽어 죽어 죽어. 아 이거 선임한테 이쁨만 받는 이쁜이 성계가 이거 별풍선. 너무 무리했네. 저 친구 우리 피가 없는데 별풍선 282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에이씨 못 참겠다. 집에 가서 방관 전용템 이걸 가야겠어. 야만의 몽둥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감사합니다 성경이 성계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가자. 긍정 해물님 긍정 롤 해물님께서 별풍선 50개로 반큰 팬가위 반큰 팬가위 이분의 회장님 당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혹시 성계님 군대에서도 내 방송 보는 거로 좀 도움이 됐어요? 전혀 몰라? 막 어? 저 해물파전님 방송 매니저예요. 야 정말? 너 해물파전님 방송 매니저야? 너는 군생활 폈다 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막 다 돌봐주고 그런 건 없겠지? 그래 내 친척동생도 그런 거 없더라. 친척동생도 군대 갔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 좋아 좋아 좋아. 호응이 왜 그래요?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잔나가 죽을 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CS만 먹자고 하면 우리 팀이 저를 못 믿어요. 어? 이거 실력 부족한 친구 아니야? 그러면 무언의 압박을 가해야 돼요. 잔나가 어떤 걸 만들려고 해도 제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럼 잔나는 알아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 먹고 Q해서 이거 두 개 먹고 Q해서 하나 먹고 Q 싸서 하나 먹고 해서 하나 먹고 이거 Q로 하나 먹은 뒤에 이거 하나 먹고 좋았다. 다 먹은 것 같은 풍족한 기분이야. 좋아 좋아. 왔다 왔다. 너 씨앗 조심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이거 어차피 죽어. 너 도망가네. 잔나 잔나 살아. 잔나 살아. 살았다. 어? 야 이거 실드 있는데 저 멍청한 나이지. 좋아 좋아. 어? 라이즈의 실수를 역이용해서 정확히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구만. 잔나 자네 상당히 좋은 플레이였네. 잔나 상당히 좋은 플레이야. 아주 잘했어. 위험해 보이는 눈인가? 마음에 들어. 자네 어디 사는 누군가? 현경? 자네 무협 소설 보나? 문제 없어. 무협 소설 보는 친구인가? 무협 소설에서 현경은 무협 소설에서 매우 높은 단계거든. 무협 소설 보는 친구인가? 어 뭐야? 현경인데? 키키키 하면서 아니어라고 하는 건 저건 아닌 거야. 그러면 현경이란 단어를 이해를 한 거야. 그럼 무협 소설을 보는 남자인가? 백설 현경이란 거 봐서는 백설량님을 좋아하는 남성 팬인데 무협 소설도 좋아하는구나. 맞네.
잡았다 이거 평타. 빠져나 빠져. 아쉽다 아쉬워. 잘했는데요 그쵸? 정말 이래서 끝날 때까지는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마지막 적팀의 저 연계기가 매우 좋았네요. 딜이 역시 세네. 딜이 세. 하지만 여기서 빅토르 온다면 둘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잔나 특파원이 생생하게 생생하게 전화 드릴 전해 드릴 겁니다. 잔나 특파원. 아, 잔나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아, 다시 돌아가자. 일단 아이템을 사지 말자. 지금은 아이템을 살 때가 아니야. 제가 갈 아이템은요, 일단은 라스트 위스퍼 최후의 속삭임 사고요. 그 다음에 불클이나 이제 요음의 유랑검 같은 템 가면서 방관 위주의 템으로 좀 가볼게요. 방관 위주의 템으로 가볼게요. 제압되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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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하게 못 먹었어. 좋아. Q도 하나 올리고. 감사합니다. 집점. 도망쳐 잔나.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도망쳐. 좋아. 잘했네요.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 아이템 뭐 사지? 이거 하나. 됐다. 가자. 됐다. 가자. 이 정도면 됐지 뭐. 가자. 정말 날 감당할 수 있겠어, 소환사. 궁 왜 썼냐고? 파괴했습니다. 궁이 있을 때 좀 쓰고 싶어. 그게 사람 마음이야. 원래 나 처음에 게임할 때는 6레벨 되자마자 항상 궁을 맨 먼저 썼었는데 너무 궁이 쓰고 싶어가지고 뒤로 빠지고 튕기면서 일단 하나 잡았고 두 번째 거. 오케이 굿. 이득 상당히 많이 받네요. 좋습니다. 빅토르가 정확한 타이밍에 로밍을 와준 게 지금의 승리의 이유가 아닌가. 좋습니다. 좋아, 좀 밀까? 헤이물링 킥뷰 좀 주세요. 항상 본방을 뚫으려고 나갔다 들어오는데 저 일주일만이라 킥뷰를 가져 본방을 편하게 오고 싶어요.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야. 일주일 뒤에 오히려 더 슬퍼지고 더욱더 암울해질 거야. 그 원인 자체를 너가 30불권 킥뷰를 자동 결제해서 완벽히 원인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 언제든 킥뷰로 본방을 못 오는 고통은 너를 괴롭힐 것이야. 난 너를 위해 퀵뷰를 주지 않겠어. 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라비부터 궁극기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 다음 아이템 불클입니다. 패치워크님께서 별풍선 10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패치워크님 감사합니다. 가자. 피바 가야죠 형. 피바도 갈 겁니다. 왠지 잘 될 것. 피바도 당연히 가야죠. 석영관님께서 별풍선 LOL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석영관님께서 별풍선 LOL계를 비가 많이 오던 날에 저한테 자신의 퀵뷰를 저한테 맡기고 가셨었거든요. 잘 여태까지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별풍선 LOL 주신 것 같아요. LOL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나는 비 맞아서 머리털이 미역처럼 변했는데도 잘생긴 사람은 처음 봤어. 바로 당신입니다, 석연갓. 감사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죠? 이름 타실 겁니다.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 좋아, 하나 먹고. 석연가님께서 또 별풍선 11개를 감사합니다. 저도 퀵뷰 조셈 군용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못 주는 거야 성계님. 좀만 미안해요 정말로. 군용이 아니야. 군용이 아니라니까. 다음 순서는? 좋아. 좋아. 군인 농락하지 마세요. 이 친구. 군인 농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저건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가 봐. 혹시 저 친구 잠깐만. 이보게 성계! 자네 혹시 내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자네 그렇다면 자네가 잘 되기 위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자네 고발하겠네. 알겠나? 나 자네 본명하고 이름, 집 주소, 어머니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다 알고 있네. 알겠나? 근데 이름도 몰라가지고. 맞아. 우리가 서로서로 이제 인터넷 용어로 부르다 보니까 이름을 몰라요. 성계 자네라고만 부르거든요. 저 어시스트 아니네. 저 공 잘 썼죠? 네? 딱 맞는 타이밍에, 그쵸? 이제 분명 이즈리엘 올 거예요. 왜냐면 픽토르가 개피기 때문에. 자, 딱 해주고 뒤로 빠져주고요. 라이즈 오죠? 이런 식으로 딱 뒤로 빠져주세요. 여기서 이제 아!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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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빠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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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와 잘한다 다들. 재밌다. 좋아 어시스트 좋아. 일단 잔나는 살았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예상했지. 니달리 오면서 창 맞추면서 창은 못 맞춰 쿠거로 마무리. 좋아 이거야. 완벽하구만! 나와주세요. 완벽해! 완벽해. 석연가님 별풍선 슈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종 스누피님 감사합니다. 판은 이겼지만 제가 죽은 건 조금 아쉽다는 뜻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5킬 3데스 3어시 가자. 잔나의 궁 영역에서 우리가 싸웠나봐. 맞네. 저는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골드에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긴 해요. 좋아. 좋아.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 진짜야. 여러분의 훈수들 있죠. 그게 다 개인의 그 개인의 기준에서 맞아. 근데 문제는 너무 여러분의 개인의 기준이 나한테 짬뽕이 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 나의 내 기준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골드에 있는 거라니까. 다 믹스돼 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야. 나 거짓말 안 한다. 간다. 위험해 보이는 눈인가? 마음에 들어. 맞다. 한방 쳐고. 이제 비전 이동 쓰면. 비전 이동을 안 쓰네. 좋아. 어시스트 좋지? 저기한테 빅토르한테 좋아. 아주 이거 강력한 해피엔딩이구만. 어? 내가 우리 팀의 해피 바이러스인 것 같아. 좋아. 좋아. 둘 다 잡는 건가? 빅토르! 자네가 나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야기해준 그 작전대로 정확히 했네. 증명해주게. 증명해주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못 들었어. 나한테만 들리는 시점이라서. 입모양으로 말했거든. 그걸 관찰력이 좀 나만 봤지. 정말이야.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사전에. 형 킥표좀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마관신 있잖아요. 공속신 있잖아요. 방관신 나와야 돼요. 5시즌에는 방관신 기대해봅니다. 방관신. 뭐 형 그 너무 좋은 신발이 그러는데
아니야. 밸런스에 맞게 방관을 조절해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방관신도 필요하다니까. 왠지 손해 볼 것만 같은 이 기분. 내 궁 엄청 세요. 보세요. 짱이죠. 제 궁이 제가 방관을 많이 가서 이제 뒤에서도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궁으로 인해서 도망갈까요? 우리 힘을 모아 도망가요. 이거 도망가야 돼. 다 죽어. 막 밀었네. 오케이 좋아. 역시 나 한 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어? 우리 팀의 긴장감이 더욱더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이길 줄 알았지. 왜 고무줄 놀이도 고무줄이 팽팽해야 정말 재밌거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지. 좋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피바래기 사옴. 알아들었겠지? 아마 교환 학생인 줄 알겠구만 이거. 아 저거 죽었구만 저 친구. 근데 저 친구 언젠가 한번 저럴 줄 알았지.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돼. 어? 빠져야 될 때와 들어가야 될 때 정확히 이해해야 되지. 그런 게 바로 원딜의 기준 아니겠는가. 트롤 호준이님 감사합니다. 퀵뷰 어그로 강퇴 좀 해달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저희 방은 매니저님들이 관리하지 않고요. 제가 관리합니다. 트롤 호준이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님들 탓하지 마세요. 장동건 강퇴 좀 해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장동건. 동건이는 제가 이 친구 시청자들 하지 말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걸게요. 이제 저 아이디로는 다시 못 들어올 겁니다. 그거 못 가. 바빠. 미안. 바빠서. 어. 바쁘다는 소식 듣자마자. 저 친구 저거 빅토르 1대3을 이겼네. 좋아. BJ 롤 성세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트롤 호준이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좋아. 가자. 빅토르만 함. 아 맞네. 빅토르만 하는 친구구나 진짜. 잘한다. 한 우물만 파야 돼. 근데 한 우물만 파서 사람이 많이 없는 곳까지 가면 안 돼. 그러면 그거 벤당해.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 맨날 똑같기 때문에 누군지 다 예상해버려. 그래서 그거 벤해 그 캐릭을. 그럼 못 이겨. 아, 이거 봐. 대가를 줘야 만족을 한다니까. 약간의 대가. 그걸 제가 회복으로 지불을 했어요. 아, 죽어. 잡히면 죽어. 있으면 돌아보다가 그 찰나의 시간 때문에 W 걸리는 거리야. 그래서 회복을 쓴 겁니다. 잘했어요. 판단 정말 잘했어요. 피바 있는데 왜 져요? 친구 옆에 두 명 있어도 져. 피바가 아니고 내 옆에 내 친구 두 명 있어도 저건 못 이겨. 라이즈가 지금 적 팀에 대장 군 옆에 있는 특급 쫄병이야. 특급이 붙었다는 건 진짜 강하지. 쫄병 중 최고. 이기기가 힘들어. 쌍단이 간다. 여기서 이제 딱 여기로 써주고 이게 숨어가지고 한다 걸겠지? 여기서 궁극기 딱 써주면 다들 이제 궁 나가는 거고 마무리 되는 거지. 아 좋아 좋아 좋아. 흐뭇하구만. 우리 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구만.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형 빅토르 딜 좀 보세요. 정말 이런 세상 타개해야 합니다. 전교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여러분들 전교 2등 미스포츠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전교 1등 빅토르만 보입니까? 아주 근소한 격차인데요 지금. 여러분 전교 2등한테도 관심을 주십시오. 여러분 전교 1등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1등이에요. 이제 얘가 1등. 이젠 얘가 1등. 이제 얘가 1등. 이제 얘가 1등. 됐어.
다들 전교 1등 한 번씩 해봤네요. 아 죽어도 돼. 전교 1등 한번 해봤잖아. 그 정도면 돼. 잘했어. 요거 하나 불클. 이제 궁극기 데미지 엄청나지. 가자. 3년이 대가윤이 감사합니다.